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카페에 갔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앉은 두 여성의 담소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도 이렇게 들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인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귀가 쫑긋 열렸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혔대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내가 이번에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갔는데 아, 나 앞으로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야.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왜? 대답하기를 교회 갔는데 말이야 목사파, 장로파가 나뉘어져가지고 서로를 막 힐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책망하고 사탄이라고 쫓겨나가라고 막 싸우는 거야. 교회에 사탄이 그렇게 많으니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겠어. 여러분 물론요 교인들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이 마음 속에 사탄의 역사가 막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사탄의 운동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뛰어놀고 역사하고 행동하고 달리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요 그 행동과 상황이 사탄적이 되고 마귀적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하게 되죠. 시험을 끼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켜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패셔니스트가 패셔니스타죠. 벌써 다 잊으셨어요 여러분? 패셔니스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옛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새사람이라고 하는 옷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쭉 맥락 가운데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주 다양한 예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 이것은 마귀와 관계된 이 마귀적인 성품과 행동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범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하나님과 관계된, 즉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행동에 속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모든 거짓의 아비, 이것이 마귀입니다. 거짓의 창시자, 바로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첫 사람에게 나타나 도전을 걸어오죠. 시비를 걸어오죠. 유혹해옵니다. 선악과 왜 안 따먹어? 따먹어봐! 두려워하면서 대답을 하죠. 이거 먹었다가 우리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죽는다. 그러자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No,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의 능력과 그의 지각과 그의 바라보는 그 넓은 시선, 지혜, 이걸 가질까봐 하나님이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진실이었나요? 거짓이었습니다.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지요. 그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나고 나는 후손들, 우리에게까지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를 했던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거짓말을 자꾸 해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 마음이 점점 마귀를 닮아갑니다. 마귀를 닮아가요. 마귀를. 나중에는요, 인생 자체가 마귀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남들은 아랑곳 없어요. 피눈물을 흘리던 말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속이고 사기치고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 일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으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보도가 되었어요. 강남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담해요. 어느 집사가 교인 53명에게 무려 537억 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53명에게 537억 원. 돈도 참 많아요. 근데 이걸 위해 가지고 그런데요. 무려 10년이 넘게 이 사기꾼이요, 그 교회 안에서 사기치기 위해 가지고 다 전략과 계획을 짜가지고 차곡차곡 실행에 옮겼었던 겁니다. 신자 노릇 독실하게 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요. 봉사는 얼마나 송구도 붙이고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와, 저 사람 되게 열심히네. 아, 인정을 다 해줬어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와, 엄청 잘 사네. 그리고 옷은 다 그냥 명품 옷에다가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명품으로 그냥 발랐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뭐 하여튼 어디에 뭐 돈 좀 필요해요. 아, 좀 후원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요청이 들어오면 척척척 돈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 그래요. 와, 저분은 정말 신앙도 좋고 돈도 많아.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저렇게 다 몰아줄 수가 있을까? 다 너무너무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을 차곡차곡 밑밥을 다 깔아놓고 나서 이제 완전히 속아 넘어간 사람들, 너무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된 교인들에게 53명에게 537억 원 고수익을 약속한다. 왜 사기를 쳤습니다. 홀딱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서요, 했던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해 주신다.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아이고,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끼리 돈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고를 해도요, 꼭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고 나서는 돈 거래하다가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교인들 간에는 심지어 동업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선교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이지 세상에서 뭐 여기서 마음 맞고 서로 성격 맞는다고 해서 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동업을 한다. 여러분, 반드시 깨지거나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돈 거래한다. 이건 뭐 보나마나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거 따라하시면서 그냥 각인에 각인을 하세요. 절대로 돈 거래 하지 말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지금 돈이 너무 좀 필요한데 이거 주면 나 알잖아, 나 알잖아, 믿잖아. 내가 나중에 이자 두둑히 쳐서 줄게. 여러분,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안 돌려받는다. 나 저 사람 지금 어려운 것 같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선물, 예수의 마음으로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드리세요. 나 이자 내가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그 안에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갈급하고 지금 내가 꼭 필요해가지고 급전을 빌려요. 정말 내가 이 사람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이거 해결되면 이자 듬뿍 줘야지 내가. 상황이 여러분 바뀌면요,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사람인 거죠. 그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돈의 힘이 강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두 대상 앞에서 결국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의 신, 만몬이냐. 그런데 이 만몬이라는 존재, 돈의 신, 이 귀신이죠, 마귀죠. 이게 또 파워가 강력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나 잘 끌어가는지 예수님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돈은 정상적인 사람까지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배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서는 우리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올 때 틈을 타고 온다. 절대로 여러분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노는 어떤가요? 분노 중에는요, 의분이 있습니다. 의분. 이건 정당한 거겠죠. 어떠한 폭압에 대하여 의분을 가지고, 어떠한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의분을 가지는 것.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그러한 행동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의분을 터뜨리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장사치들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와글와글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채찍 만들어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 거룩한 의분으로 예수님이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정당해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분노는 죄된 분노를 말합니다. 이런 분노의 시작 역시도 마귀가 그 기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이 마귀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따르는 그 천사들, 나중에 이것들이 다 귀신이 되잖아요. 이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늘 순종하며 따르는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패해서 땅에 쫓겨납니다. 이때 마귀의 반응을 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 창조되니까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 마귀적 습성이 사람에게도 죄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인간도 막 그냥 부정한, 불의한, 막 감각적인 분노를 막 터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TV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같은 때에 그 하여튼 왕궁에 그 빈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뭐 빈들 뭐 하여튼 쭉 있는데 암흑의 빈이 암흑의 빈을 막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막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서 막 찔러대잖아요. 막 콱콱 찌르면서 죽어라 이거사 죽어라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조선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인터넷 쇼핑몰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저주인형. 저런 겁니다. 저주인형. 저주인형.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죽어라 이놈아 찔러대고, 나를 괴롭힌 이 못된 인간아 하면서 막 저주를 막 하면서 쿡쿡 찔러대고, 내게 고통을 안겨준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막 찔러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오늘날 분노가 만연합니다. 분노가 팽배합니다. 거침없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책 썼는데 제목이 분노사회, 오늘을 규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피로사회도 있어요.
분노사회도 있어요. 문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 이런 분노의 감정을 타고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인생이 위험에 빠집니다. 방울뱀 아시죠? 여러분 꼬리 축축축축 흔드는데 이 방울뱀이 극도로 분노를 하고 화를 못 참으면 뭘 물어야 되는데 이게 물질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 누굴 무느냐? 자기 스스로를 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 독에 의하여. 인간이 그렇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면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 파괴가 넘어서서 사회를 파괴하죠. 막 묻지마 범죄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대 제국을 이룬 이가 징기스칸 아닙니까? 그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냥할 때는 늘 애지중지하는 그 매를 자기가 잘 훈련시켜가지고 너무 예뻐하고 또 그냥 기대에 부응해서 사냥을 너무 잘하는 그 매를 늘 여기에 이렇게 탁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날도 사냥 나갔어요. 매가 쫙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토끼 같은 걸 막 지금 사냥을 하는 그런 찰나였는데 징기스칸이 너무 목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쪽 바위 틈 사이로 샘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잔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샘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그냥 샥 쏜살같이 매가 내려와가지고는 잔을 그냥 탁 낚아채가지고 떨어뜨렸어요. 물이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거 왜 저러나 하면서 또다시 그걸 받아가지고는 또 마시려고 하니까 이놈이 또 날아오더니 이 잔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요 징기스칸이 한 성격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너무 감정이 너무 막 북받쳐 화가 나가지고는 칼을 뽑아가지고 이 매의 목을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징기스칸이 매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 바위 틈새로 흘러내리던 그 샘물, 그런데 그 위에 샘물이 고여 있는데 보니까요, 그 고인 샘물 속에 독사 한 마리가 사체가 썩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을 마셨다. 독에 중독돼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가 그걸 보다가 자기 주인을 구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분별을 놓쳐버렸던 이 징기스칸이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바탕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칼을 막 휘두르고 난 뒤에 후회 막급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땅바닥에 추락하죠. 가족들이 다 냉랭해지죠. 자식들이 다 두려워 벌벌벌벌 거리고 있죠. 인간관계 파괴되고 이걸 어떻게 쏟아진 물 다시 담아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적지 않은 피해.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줬다가는 이게 우리 인생 파괴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주의 몸된 교회에 데미지를 끼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여동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들이 있습니다. 4장 28절에 31절 하이라이트한 부분들 여러분 한번 쭉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내용 옛사람의 벗어버려야 할 옷들의 종류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 근심케 하는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마귀의 역사가 틈탈 수 있는 그러한 건덕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버려라.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옷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과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옛사람의 옷들 중에서 또 비슷한 것들 또 있잖아요.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종류가 내가 혹시나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입고 있는 누더기 같은 그러한 옷은 무엇일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 그분을 닮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품과 행동.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행동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 성경 내용에 지금 막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옛사람의 옷 그 같은 문장 안에 비교해 놓는 그러한 구절들 이게 반복이 돼 있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예죠. 참된 말과 선한 말을 하는 것, 도둑질 대신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세 사람의 옷이라는 겁니다. 이거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다룬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과 비교할 때 이 새 사람의 옷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교 불가해요 사실은. 문제는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근묵자 흙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잖아요. 근묵자 흙 가까울 뿐 그 먹, 먹물할 때 그 먹 묵입니다. 자, 놈자자예요. 사람. 그리고 흙, 검을 흙입니다. 이 의미,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새까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가운데에 영향받는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데리고 세 번이나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환경이 대부분입니다. 죄가 만연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부대끼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신하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임금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임금님, 제게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데 죄 짓고 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임금님이, 야, 너 이 잔, 내가 물을 입구까지 가득 채웠는데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저 거리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내가 네 바로 뒤에 군조를 하나 붙일 텐데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네 목을 칠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이 신하가 등골에 식은 땀이 쫙 깔린 채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너무너무 집중하고 너무너무 이 잔을 그냥 초점 맞춘 채 그래서 성공적으로 한 바퀴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어땠냐? 예, 제가요 성공했습니다. 너 갔다 오면서 무슨 눈에 들어온 거 있느냐? 가게 봤냐? 사람들 무슨 옷 입었는지 봤느냐? 저쪽에 뭐 파는지 봤느냐? 아니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느냐? 이 잔에만 초점 맞추느라고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돼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했다죠. 바로 그거야. 죄의 유혹들 바라보는 대신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끄심을 초점 맞추면 죄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느니라. 그런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끈적끈적한 유혹을 요셉에게 걸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요셉의 답의 그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옛사람의 옷을 입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부대 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 똑똑하게 사는 비결일 수도 있어요. 편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만 초점을 맞춰라. 다른 것들의 시선 뺏기지 마라. 내가 내린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비록 힘들지만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은요, 진짜로 바뀝니다. 그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지요. 그들이 정말 못 살고 막 그냥 행패 부리고 이렇게 마시면서 그냥 부어라 하면서 폭력을 일삼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웨일즈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당시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그 웨일즈 지방의 당나귀들이라는 거예요. 이 웨일즈 사람들이 성격이 불같고 막 쌓인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열만 받으면 그냥 어디다 화풀이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당나귀를 걷어차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타작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당나귀들이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니까 당나귀가 와이리 존노 와이리 존노 하면서 이 당나귀들의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웨일즈 사람들이 막 당나귀 끌어안고 용서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때렸니.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 하면서 막 뽀뽀를 해대고 너무너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헌금을 드리면서요. 그 안에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써놨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존 거래처들의 재 주문은 멈추었고 발걸음만 헛되게 하는 상담들 가운데 내야 할 미지급액이 너무 크기에 기도밖에는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이 없어 욕심을 부릴 수 없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일용할 양식 주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의 짐은 덜었으나 제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서 교만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넘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고난의 한 고개를 넘어 또 다른 고난으로 연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지 뭐. 돈이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돈 앞에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돈이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던가요? 아니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사실 은근히 많습니다.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돈 때문에 굴복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돈이 있건 없건 통장의 잔고가 채워져 있건 바닥이 나 있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까지도 연단의 과정이 되어 내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줄 것을 믿음으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격은 누추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불신자들하고 구별되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도 뒹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귀가 계속적으로 틈타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귀는 멀리하라, 하나님은 가까이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은 우리가 되기를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거룩한 새사람의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가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들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풍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